빠바 유형 독해 40페이지 적용 독해 리드업 2번 들어갈게. 2번. 자, 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문제 뭐 다른 걸로 내기는 뭐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순서 문제 아니면 이제 빈칸 주어진 문장 문제야.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고통받습니다. 뭐 동안? 물이 부족한 기간 동안. 그지? 여기서는 뭐 during 다음에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지. 그지? 전치사고. 그러나 몇몇 동물들, 특히 이건 동격이지. 그러한 동물들 어디 있는? 장소에 있는. With dry seasons, 바로 건기를 가진 그렇게 장소에 있는 아주 특별한 몇몇 동물들은 have amazing adaptation, 아주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놀라움을 주니까 ing 형용사가 온 거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적응력이 돕습니다. 준사역이지? 그들이 생존하도록, 뭐를? 바로 그러한 건조한 어떤 조건에서 생존하도록 돕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어. 그러한 두 마리의 동물들, 그게 바로 누구야? The Galapagos Turtle와 그 Galapagos 거북이와 Desert Turtle와 그 사막 거북이, 이 두 동물들은 Save of Water, 자, 물을 저장합니다. 어디에? In their bladders, 그들의 방광에, 방광에 저장을 한답니다. 자, 근데 위에를 딱 보니까 이거야, 이게 단서야. 다른 건조한 기후의 동물들은 have adaptation, 적응력을 가집니다. 어떤 적응력? 허락하는 오형식이지. 그들이 그 물을, 뭐야? keep in, 안에 이렇게 저장해 놓도록, 안에 물을 가둬 놓도록 허락하는 그러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가 끝나야 되겠어? 바로 갈라파고스 터틀하고 데저트 터틀에 대한 얘기가 끝나야 될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Drinking water, 물을 마시는 것은 뭐로부터? 바로 비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초록 식물로부터.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허락합니다. 당연히 오형식이다. 뭘 허락해? 그들이 to fill their bladders, 그들의 방광을 채우도록 허락합니다. 자, 방광 나왔고, 그러니까 their bladder, 여기에는 들어갈 틈이 없지? 그래서 그 turtles, 그 거북이들은 그리고 나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뭐로? 그 저장된 물로, 뭐를 통해서? 바로 그 건기를 통해서. 자, 아직까지 이제 계속 거북이 얘기였지. 자, 근데 예시가 나오네. 예를 들어 한 특별한 종류의 tod 두꺼비, 어디? 북아메리카의 두꺼비, 뭐라고 불리는? desert spade foot, 바로 여기 밑에 나와있지. 사막의 쟁기발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러한 두꺼비는 spends 75% of its time, 그 시간에 75%를 보냅니다. 어디서? deep under the ground, 땅 밑 깊은 곳에서. 땅 밑 깊은 곳에서, 자, 뭐야? 75%를 보냅니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야? 거북이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로 다른 건조한 기후의 동물들에 대한 얘기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자, 여기서 그곳에서, 그곳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 땅 아래에서 it wraps, 그것은 자신을 쌉니다. 뭐로? 아주 끈적끈적한 일시적인 어떤 피부로. 그지? 그런데 이러한 그 피부가 막습니다. 뭐를? 물이 escape, 탈출하는 것을.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피부를 만들어서 물을 다 그 안에 가둬놓나 봐. 그지? 자, 그래서 바로 이 가둬놓는 게 이런 능력이었네. 아까 얘기한 물을 keep water in, 안에 이렇게 가둬놓도록 허락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in the seasonal rains, 바로 계절적인 비가 오는 시절에, 계절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에, 뭐 more than 9 months later, 뭐 9개월이나 지난 후, 그지? 다시 계절적인 어떤 비 오는 시즌에 그 쟁기발 원숭이는 comes out again,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뭐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자, 일단 너희들이 문장 순서 문제 또는 이제 문장 넣기 문제 할 때 선생님이 표시한 이렇게 파란색 형광펜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하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수고했습니다.